안녕하세요, 팍팍국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사과를 깎아서 절반으로 잘라 얇게 편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버터를 넣어주겠습니다. 팬 썰어둔 사과를 하나씩 올려줄게요. 여기에 흑설탕을 조금씩 뿌려서 단맛을 입혀줄 겁니다. 김변도 아까와 똑같이 설탕을 뿌려줄게요. 이제 식빵을 토스트기에 바삭하게 구워보겠습니다. 바삭하게 구워서 올라왔습니다. 여기에 바로 치즈 한 장을 올려서 이렇게 넣으면 치즈가 자동으로 녹으면서 식빵 두 장이 붙게 됩니다. 구운 토스트 두 장에 체다 치즈를 중간에 넣었고요. 이제 아까 졸였던 사과를 위에다가 올려줄 겁니다.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주겠습니다. 초코가루가 좋으면 초코가루를 뿌려주시고 저처럼 슈가가루 좋아하면 슈가를 뿌려주겠습니다.